저희 부모님이 좀 요즘 많이 편찮으신데요. 네. 조용한 음악을 좀 제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음악에 대한 음악. 얘기는 그러면 우리 경현정 네. 선생님께 좀 들어볼까요?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. 예. 자, 음악에 대한 얘기 이제 저분이 이제 음악 치료사시니까. 네. 네, 부모님들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많이 쓰실 거예요.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거를 되게 많이 해봤냐면요.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,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 유행했던 노래들을 좀 많이 틀어드렸어요. 그랬더니 가사를 평상시 때 말씀 안 하시다가 그 노래가 나올 때는 당신도 모르게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당시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때 당시 얘기를 또 하게 되고,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있잖아요. 그거를 엄마와 같이 불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불러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, 네가 어렸을 때 이랬었지.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그 추억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. 네. 조금 좀 기운을 차리시고 네. 그리고 나서 조금 피곤해 하시면 그때 이제 잔잔한 그냥 클래식을 틀어드려서 좀 주무시게 하고 그러면 자꾸 그때 우리 불렀었던 그 동요 너무너무 좋더라. 그럼 또 노래 부르고 그래서 또 율동을 만들어 보고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꼭 들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같이 불러보실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침을 상쾌하게 밝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침은요 네. 매일 아침은 새로 시작하는 의미잖아요. 그래서 저는 클래식을 만약에 들으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은 어떤 것도 다 좋아요.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이 되게 음조가 밝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와 그 다음에 음악이 반응하는 부위가 굉장히 비슷하대요. 그래서 아침에 조금 그렇게 그 밝은 음조에다가 그다음에 모차르트 음악이 좋은 게 뭐냐면 3500Hz 이상의 고주파 음악이 나온대요. 근데 그 파장 효과가 굉장히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클래식은 너무 재미없어 그러시면 자연의 소리 한번. 그러니까 새소리라던가 요즘에 방송에서도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새소리라던가 바람소리, 뭐 파도소리 그런 자연소리 들으시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자 이렇게 해서 음악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.